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최근 위성사진 결과와 관련해 폭발력이 다른 핵실험을 위해 새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폭발력이 비교적 작은 전술 핵실험 등에 적합한 3번 갱도 외에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 움직임을 보인 것은 폭발 규모가 다른 핵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지난 몇 달간 복구 작업이 지속돼온 3번 갱도는 감당할 수 있는 핵폭발 규모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무기 소형화에 이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추가 실험에 4번 갱도의 복구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번 갱도는 여러 분석 결과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력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 핵무기 시험에 적합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규모의 핵실험의 경우 같은 갱도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지만 규모가 더 큰 핵실험을 위해서는 새 갱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추가적인 실험을 필요로 한다면서 3번 갱도의 용량은 모든 실험을 충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다만 북한의 4번 갱도 복구 여부는 위성사진 분석만으로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4번 갱도 움직임이 주변 도로 복구 작업이라고 해도 결국 4번 갱도를 다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갱도를 재사용할지 아니면 추가 갱도를 마련할지는 현재 사용 가능한 갱도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북한이 4번 갱도를 복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추가 핵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슈멀러 연구원은 또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근처 4번 갱도가 폭발 피해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갱도 사이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같은 산이 아니라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5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에서 새 건설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이는 잠재적 핵실험을 위해 4번 갱도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표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외교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가 주관한 대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국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던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이루어진 중국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회동에서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었습니다.
이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 참석한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o, you know, we want to work with China closely on this. We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PRC government. But there are times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speak. 번스 대사는 이어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중국 정부도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seek diplomacy and dialogue in order to advance the prospect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u also heard him say we had not heard a response from the DPRK. That was just a few days ago. There's been no change to that.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는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도발적인 무력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7일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총장에게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며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살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에 함께 우려한다는 뜻을 전하고 전반적으로 북핵 위기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외교정책협회 대표단 일행이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을 비롯해 영내 안정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도브 자카임 전 미국 국방부 차관과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 대표단 일행은 17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이 장관과 만남을 갖고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국방분야 협의 등을 바탕으로 미한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실제 도발 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한국 국방력 현대화 계획과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과 함께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이틀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16일 8,57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찬성 23표, 반대 3표로 통과된 이 법안의 요약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으며 미국이 이런 경쟁에 나서는 동안에도 국방부는 북한, 이란, 그리고 폭력적인 테러 조직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 강화를 위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전 회계연도부터 진행된 태평양 억지 계획을 연장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산 지원 미달 프로그램에 추가 10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적국 공격에 대한 경보 시간 확대 프로그램 구축을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 지원과 개발에 1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 등에 대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예산을 2,980만 달러 늘리고 북부사령부의 본토 순항미사일 방어 노력에 5,09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법안은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과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 작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위협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 책임자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 유격기 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 활강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등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3억 4,1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 각종 수정안 포함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어 하원의 법안과 조율돼 다시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안이 발효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을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도입을 주저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스위스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ACAPS는 15일 공개한 인도주의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코로나 등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고 보건체계 대응 능력이 전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코로나 백신 도입을 매우 주저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분배 감시 등 국제기구 직원의 활동 사항에 북한 당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를 포함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필요 평가를 중단시키면서 북한 주민의 60%가 식량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가까운 시일 내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적이고 다면적이며 북한 당국이 정보 유입을 차단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월북 프레임에 맞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은 17일 서울 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씨와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동료들은 대부분 월북이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해경이 실종보다는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힐 핵심 자료를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며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고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최초 보고 과정과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